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산업현장 핵심기술 소시개발사업에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한 바이오 의약품 맞춤형 지원 정보가 확대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혈액 제제와 독소에 대한 해외 인허가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응용 제품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은 단순히 전력 공급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시급한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해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6억 원 규모의 산업 현장 핵심 기술 소시 개발 사업 하반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가전제품과 사물인터넷이 융합하는 기반 기술을 지원해 제품을 프리미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역매칭 R&D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IT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맞춤형 지원 정보를 확대 운영합니다. 바이오 IT 플랫폼은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가 수출 유망 지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바이오 의약품 규제와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수출 컨설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혈액 제제와 독소에 대한 해외 인허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규제 정보를 최신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와 품목 현황 등 산업 정보 제공 국가도 호주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총 16개 국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만 작동하는 CCTV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맑은 날에는 태양광으로, 흐리고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CCTV를 작동시키고요. 그 촬영된 영상을 AP를 통해서 관제 센터까지 바로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양광은 일상에서 쓰는 제품에도 들어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태양 전지와 열전 소자가 만난 오토바이 헬멧은 태양 에너지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헬멧 뒷부분에 안전용 LED 램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구명조끼나 군용 충전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태양 전지를 소형 응용 제품에 적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고효율 태양 전지 패널을 이용해서 효율이 높은, 이게 들고 다니는 가볍고 단위 면에 따라 출력이 높은 그런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는 최신 태양광 기술과 이를 활용한 여러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도 만들고 그걸 또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축돼 있고. 태양에너지가 전력 공급 기능을 넘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에 나서며 태양광 산업 성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